서양 보면 비교적 소각 사건에 대해서 해외 어떤 곳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고소에 반대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장님은 과거 이학대 출신이고 그 사회만 했죠? 네, 맞습니다. 이학대 사회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의 MLL은 성분 보듯이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민간인이 공무원이 비교 소각된 사건에 대해서 대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합참에서 발표한 비교돼서 소각되었다 이렇게 한 발표에 대해서 대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합참 입장은 같습니까? 이거는 반대시기라고 아까 보죠? 합참이 처음 발표할 때 그 입장 그대로 해본 입장이죠? 그건 맞겠지. 왜 대답을 못해요? 네, 그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마라고. 네, 합참이 합참 입장을 제가 기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비격돼서 소각돼서 재발해 버렸는데 지금도 함경을 동원해서 수습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함정은 며칠 동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16석 야간의 식탁경과 현재 흔들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 건졌습니까? 아직까지 그 비율에 대한 그 총장이 판단하기에 거기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끝까지 국민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인지했을 때 구하는 절차를 했어야죠. 그래 하지 않고 비격되고 총살을 당하고 소각해서 재발해버리고 죄를 찾는다고 함정을 동원하고 그런 생쇼를 왜 하는 겁니까? 해군의 입장에서. 해군의 입장에서 군의 입장이 그렇게 발표가 됐으면 정치적으로 그런 생쇼하는 데는 대우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해야죠. 물론, 총장님 입장으로서, 소학교 제라도 찾아가 보면, 안정적으로 통하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그건 문답게 전시를 해야 됩니다. 군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고, 뭐,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더 찾겠다. 국민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것은, 그건 응답지 않은 데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월북이냐, 여부에 대해서 해본 입장은 뭡니까? 저는 해본 발표를 설명하고. 재정 발표하고 지금 이 발표 책임자는 누굽니까? 행인입니까? 그러면, 행인입니까? 예. 그런데 해군은 해병의 지휘를 받고 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실종 및 수색에 관련된 책임이 해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해군이, 함정들이 전부 해병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색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지휘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지정된 구역을 같이 이제 협조해서 각 구역에 맞게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군이 해경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수색까지 참여한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경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수색을 언제까지 계속 할까요? 여기까지 언제까지 할까가 결정하는지 알았습니다. 판단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생쇼하는 거. 생쇼하는 건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군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생쇼하는 데만 참여해서 대군 한족을 동원해서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 나 조금 안 보인 미국 군납지 않다.
그러한 월북했다 그 이야기를 해군도 같은 입장입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월북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해경들도를 지금 해경만 그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슬림들 신자고 바다에 들어갔다 외소월북이다 작업할 때는 안전하게 신고 있습니다. 어선이나 해방안전 근무할 때 매일 근무할 때 슬림을 신고 근무합니까?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연조끼를 입고 있었다. 배에서 사라진 공연조끼가 있는 게 영구 확인이 되지 않았답니다. 또, 비상시에 전부 공연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 무유물을 타고 올리고 있다. 무유물에 배에 있던 건지, 이제 바다에서 잡은 건지, 그건 아무도 아는 거 없어요. 네 번째, 북한이 인적사항을 갖고 있었다. 근데 공문증은 배에서만 있겠어요. 북한 인정받으면 자기가 공문이면 유출한 데서 공문증을 갖고 개인별 월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류가 그, 북쪽으로 가는 게 간단한 게 이미 15년씩으로 가지고 또, 마지막에, 더욱 재미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재미 없는 사람들, 서민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군은 정치 속에 개입한다 그만하라는 군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공격은 월북한다는 이제 해경에서 조사 중이고요. 21년 예. 군 수사기관에서 해야죠.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경한테 맡기려고 혹은 이기용 맞습니까? 대단히 사회관에 대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속 책임은 해경 이사관장이 보시게 됐죠. 그럼 전혀 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시 개입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 보시 개입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 그렇습니다. 관계 책임을 물으려면 장관 정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실무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대가 문제자한테는 그 책임을 물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람들한테까지 전역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회를 다시 돌아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회를 다시 주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